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연예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자 고소를 당한 연예인 당사자들이 상대 여성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서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성폭행이 없었어도 이 고소한 여성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옳다는 건데 법원은 왜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한성원 기자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는 여성 4명을 성폭행했다며 잇따라 고소당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성이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며 무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행은 없었다면서 성폭행 고소도 무죄라는 어리둥절해지는 판결을 내린 셈입니다. 둘 중 한 명은 잘못했고 아리송한 편인 것 같고요. 사실과 인식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탓입니다. 검찰은 감금폭행 협박이 없었다며 박 씨의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도 고소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폭행으로 인식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는 이거를 성폭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다면 그것은 허위 사실을 이제 고소한 것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은 앞서 배우 이진욱 씨에게도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여성에게 무고 혐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